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중앙일보에서 지금 가져온 기사인데 여러분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쁘죠? 예, 순천의 별양면에서 추수를 앞둔 어떤 그저 들판에 있는 지금 벼 아트라고 합니다. 벼.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무당벌레가 있고 그죠? 여기 뚱이 루미와 뚱이라는 지금 캐릭터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지금 자동차랑 비교해 보니까 이거 꽤 크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그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 유색벼라고 해서 벼가 색깔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전남 순천시 별양면 추수를 앞둔 황금빛 들판의 무당벌레와 순천만의 생태를 대표하는 루미앤 뚱이, 흑두루미와 짱뚱이, 짝뚱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주위에는 논둑을 따라 500개의 허수아비가 강강술을 하면서 새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를 별양면 주민자치회가 친환경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봄부터 준비해서 완성한 논 아트래요. 유색벼를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죠? 벼가 익어가면서 그림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동체 예술.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죠? 예뻐요, 그죠? 이게 지금 별량에서 별량 그죠? 그래서 별량면에서 그죠? 한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보니까 유색벼라는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여기 괴산이 또 특히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지금 그죠? 보이시나요, 그림 같은 게? 유색벼가 어떻게 탄생했나, 이게 뉴스원이라는 매체에 뭐가 있어서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괴산의 명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벼가 유색벼가 자색벼 그죠? 저기 그 자줏빛 그다음에 적색벼, 황색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걸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지금 자색, 황색, 적색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지금 한 세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그렇네요. 지금 손오공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재밌다. 이게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금 2008년이라고 하네요.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순천 이거는 지금 이건 2020년에 지금 하신 한 거고 그죠? 지금 막그 여러 자치단체가 이거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유색벼는 품종이 등록된 건 아니고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보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색벼에 물감을 묻힌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품종이 별도로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품종은 밥맛이 없어서 식용으로 사용하진 않고요. 떡이나 술등 가공용으로 쓰이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벼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색벼, 붉은색벼, 황색벼의 4개 품종이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일본에서 2006년에 수입했다고 하네요. 그거를 한해 동안 증식시켜 가지고 했다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벼를 심을 때는 일반 벼와 다를 바 없지만 저 무내기 할 때는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7, 8월 벼가 자라면 논을 캠퍼스로 한 환상적인 그림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감상은 8월이 결정이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수확하기 좀 전에 그죠? 그 수확 기간에는 조금 그 아무래도 알이 달릴 벼가 달릴 테니까 그게 그렇죠. 그 색감이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좀 흐려지겠죠. 그렇죠. 대조가. 그런데 8월 달이면 한창 자랄 때에는 그 색깔이 그냥 그렇죠. 왜냐면 그 풀이 벼가 그 곡식 알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벼 풀에 그게 있으니까 그죠? 풀이 색깔이 다른 거니까 8월이 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을 처음에 활용해서 처음 그림을 할 당시에는 15일만큼 걸릴 만큼 힘들었는데 9년째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3에서 5일이면 다 한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논 그림 기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천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알수 있네요. 재밌네요, 그렇죠? 이렇게. 역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위한 욕구는 역시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색벼에 대한 저도 진짜 몰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농촌 여행하시다가 이런 게 보이면 아 이거 유색벼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제가 전에는 몰랐던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항상 감사합니다.